ELP! Wow! I'm begging!재즈와 락앤롤을 연주하는 밴드 무드 매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거리 예술 축제 2024에서 또 여기 서울 스테이지 2024에서 펼쳐지고 있는 무드 매치의 공연입니다. 여러분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부산에서 추석 연휴 보내고 어제 운전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아까 3시에 또 공연했었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지금 좀 낯선데요, 여러분. 네. 저희가 한 10곡 정도 네, 연주를 할 건데 대부분이 팝송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디선가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곡들을. 네, 그래서 같이 박수 치시고 그리고 조금 안 쉬는 부분 나오면 같이 흥얼거리면서 네, 한번 무드멜츠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은 혹시 여러분 레이 찰스라는 뮤지션 아시나요? 네, 재즈 연주자? 가수? 네. 인데 아주 히트곡 중에 하나 Hit the Road Jack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아시는 분 나오면 Hit the Road Jack Don't you come back no more 아시죠? 네. 두 번째 곡 Hit the Road Jack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 예, don't you come back no more.
so wait, I'll be back on my feet someday. Don't beg you to, you understood. You ain't got no more, you just say sorry. Bravo!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즈와 락앤롤을 연주하는 무드매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전 3시 공연할 때 제가 한 7곡 준비했을 때 위에 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한번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지금 2곡 째는 큰일 났어. 혹시나 제가 말없이 뛰어들어가면 네, 아, 제 셔츠를 갈아입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저희가 재즈와 락앤롤을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곡은 저희가 락곡을 한 곡 준비했는데 제목이 She's So Lovely라는 노래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She's So Lovely. 그녀는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1, 2, 3, 4 하면 다 같이 She's So Lovely, She's So Lovely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죠? 자기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음 곡 She's So Lovely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외국 분 많으세요? Hi. Where are you from? Russia. Sorry, I don't speak any Russian. Sorry. Welcome to Korea, though. Yeah.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sir? France. Yeah, 저 때문에 아까 학생인데, 예. 봉수. 아, 오늘 너무, 예. 즐겁네요, 여러분. 3시에 사실 공연을 하고 카페에 앉아있는데 공연 안 하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계약을 한 거라서 예, 또 6시에 나왔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재밌네. 한 번 더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아, 다음 곡도 사랑 노래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 노래. 싫다는 건 좋다는 거. 좋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있어서 되게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예, 그런 순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예, 눈을 뗄 수 없다. 그 부분 아시죠, 여러분? I love you, baby. 예, 그것만 같이 따라 부르시면 돼요. 그것만 따라 부르시면 돼요. 딴 거 안 해도 돼. 예.
그럼 다음 곡 Can't Take My Eyes Off You 색소폰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왜 숨으세요? 섹션 나는 쉬고 왜 숨으세요? 무슨 아 무슨 아니요 아버님 아 안 됩니다 신고 들어요 신고 들어 되게 그 다른 여기 다른 팀 같지만 저희 팀이에요 혹시 아셨나요? 예 피아노 치시는 분 저희 같은 팀입니다 너무 떨어져 계셔가지고 여러분 저기 피아노 보이시죠? 예 저게 피아노 서울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혹시 뭐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신다 저런 피아노 보셨나요? 자 아무나 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연주하는 영상을 찍으셔서 인스타나 뭐 SNS에 올리셔가지고 태그하시는 피아노 서울 태그해주셔서 올리시면 20분을 예, 당첨 골라서 예,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좋죠? 피아노 칠 줄 아는 분들 무조건 예, 찍으셔가지고 올리십시오. 그러면 예, 당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는 무드멜치라는 밴드고요. 다음 곡은 혹시 여러분 해피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해피? 예, 페럴 윌리엄스 해피? 네 그런 곡 있습니다.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 이제 박수를 좀 많이 치셔야 이제 노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저희 함께 보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다음 곡 해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박수 치면서 제 몸이 다 비치기 시작했나요? 큰일 났네요. 아이들은 눈을 다니실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고의가 아니에요. 너무 더워요 지금. 그쵸? 네, 다들 부채질하고 있는데 저는 부채질도 못하고 너무 큰일 났네. 네, 한 곡만 더 하고 제가 보기엔 옷을 더 갈아입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 아시나요? 네. 그분이 1935년도에 태어나셔서 4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지금 42살인데 제 나이 때 죽으셨어요. 그분이 했던 그 히트곡 중에 하운드 독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 하운드 독을 저희 그 무드 매치의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여기 중간에 소리를 좀 지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목을 좀 풀어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목소리 내시면 삑사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을 좀 풀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네. 보는 동안 목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운드도 가겠습니다. 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혹시라기 스윙 댄스를 출 줄 아는 신분 없으시겠죠? 네, 없으면 네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제목은 스윙 베이비라는 노래고요. 순서 맞지 스윙 베이비. 여러분 다 같이 들어보셨죠?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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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베이비. 알겠죠? 네, 박진영 노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좀 달라요 박진영이랑. 다 같이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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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베이비를 같이 외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Good. Where are you from? 코스타리카. 오, 안 가봤어. 미안해요. 네. 그러나 welcome to Korea.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음 거 Swing Baby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무도 몰라 지금. 일곱 번째 연주를 했는데 우리 입을 이름을 몰라. 무드 매치라고 합니다. 무드 매치. 분위기를 이렇게 녹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좀 녹았나요? 네. 네, 괜찮죠? 사실 저는 재즈의 재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락밴드에서 락보컬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저희 팀에서 같이 드럼을 치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예, 여기 재즈 색소포니스트 예, 김영태 씨. 그리고 저희 그 팀에서 베이스와 그리고 또 재즈 연주를 하는 네, 친구입니다. 네. 또 기타리스트, 락 기타리스트. 네. 재즈 피아니스트. 네. 솔직히 말하면 저번에 두 번째 만났어요. 오늘 네, 연습 때 한번 만나고 오늘 두 번째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존댓말합니다. 네. 아까 피아노 어떠셨어요 여러분? 솔로 좋았죠? 이런 거 솔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더 들어볼까요? 뭐 아까 3시에도 제가 즉흥적으로 시켰거든요. 저런 표정 그대로 짓고 있었어요. 정말 당황한 표정. 괜찮겠어요? 한번 아,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피아노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뭔 곡을 연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카페에서 혼자서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뭘 연주해야 될지 그것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피아니스트 김대윤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혹시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피아노 서울이라고 해시태그 걸어가지고 네, 제 친구인데 피아노 잘 치죠? 이러면서 올리시면 혹시나 당첨되죠. 스타벅스 커피 쿠폰 준다니까 네. 뭐라도 해야죠, 여러분. 스타벅스 한잔 마시려면 평생 못 마시잖아요, 쿠폰 없으면. 절대 못 마시거든요. 컴포즈 나가지 누가 스타벅스일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실 세 곡이 남았거든요. 근데 세 곡이 남았는데 두 곡이 남아서 무슨 말이냐면 세 곡으로 하고 끝낼 건지, 두 곡으로 하고 앵콜을 받을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곡 앵콜은 낫겠죠, 형님? 그죠? 네. 아니, 사실 아까 3시 공연 때도 제가 고민을 좀 했었고요. 부산에서 운전 7시간 해오면서 계속 그것만 고민했어요. 아홉 곡으로 하고 앵콜을 할지, 열 곡으로 하고 그냥 끝낼지. 근데 만약에 아홉 곡을 했는데 앵콜이 안 나오면 어떡해. 슬프잖아요. 앵콜, 이제 며칠 준비되셨죠, 여러분? 그럼? 그럼 저희 이제 두 곡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공연 두 곡 나왔고요. 다음 곡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클럽 놀러 가면 이 노래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too hot 하면 여러분 다 같이 hot damn 이라고 하시면 돼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You know that, right? 제가 한번 해볼게요. too hot call the police and a fireman too hot Make a drag, wanna retire, man. Too hot. I said my name, you know who I am. Too hot. Am I bad about the money? Break it down. 가보겠습니다. Uptown Funk. Oh. 여러분 다 같이 가볍게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네, 여러분, 저희는 무드 멜치였고요. 오늘 이렇게 서울 거리 예술 축제 2024 그리고 여기 서울 스테이지 2024에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곡하고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이제 한 곡 끝나면 뭐 하는지 아시죠, 다들? 네. 안 하면 울 거야, 진짜. 하셔야 돼. 마지막 곡 몰라도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는 무드 멜치였고요. 마지막 곡, 네? 무드 멜치, 무드 그 분위기, 무드를 멜치 녹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 멜치, 멜트, 예. 멜치. 그러니까 앞에가, 영화가 앞에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가 붙어요. 네. 그래서 무드 멜치가 아니라 무드 멜치가 됩니다. 아, 제가 영어 강사 출신이거든요. 네. 생긴 거는 뭐 조폭까지 생각하고 네. 저희 어머니도 한번씩 놀래가지고, 씨. 네. 그, 여러분, 저희는 무드 멜치였고요. 네. 저희 마지막 곡하고 여러분 물러나겠습니다. 마지막 곡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충 느낌 옵니다. 이렇게 같이 박수 치시면서. 즐길 준비되셨나요? 네! 즐길 준비되셨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치면 박수 크게, 박수 많이 나고 박수 안 치자. 저희 공연 시작 못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난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저희 만난 게 너무 행운이고. 추석 연휴 여러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부터 또는 뭐 다음 주부터 네,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즐기시고 생활하시고 뭔가 하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연주하고 또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과 또 다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네! 애걸곡이니까 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할 준비 되셨나요? 네! 제목이 트리 푸리라는 노래예요. 트리 푸리 제목 뭐래요? 트리 푸리 트리 푸리 좀 발음이 어렵죠? 이 과일, 뭐 모두의 과일이라는 뭐 그런 뜻이라는데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나옵니다. 트리프리 어루리 트리프리 어루리 다시 트리프리 어루리 다시 트리프리 어루리 트리프리 어루리 트리프리 어루리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저희는 무드 매치했습니다. 바바바바바바바 트리프리 다음번에 만나면 저희가 진짜 그때 광청교에서 뭐 그 앵콜 한 곡도 못 들었으니까 꼭 한 곡 더 해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진짜 또 만나요 여러분.